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영하 4도, 울진 영하 3도, 영덕 영하 2도, 포항 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올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등의 봄꽃이 평년보다 일찍 피어날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 정보업체 K웨더는 경북의 경우 개나리는 다음 달 16일에서 19일, 진달래는 20일에서 25일쯤 개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에서 4일쯤 이른 것으로, 봄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경북 지역에서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지역의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내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요금 인상률을 정할 예정인데, 제출된 인상안은 기본 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주행 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바꾸는 아닙니다. 33초당 100원인 시간별 요금과 심야 할증 2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인데 인상 시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포항시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강도 범죄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아홉 개 항목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실손 생명 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지난해 12위에서 6개단 상승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북도는 알파인스키 등 7개 종목에 6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2를 따냈습니다. 특히 빙상 종목에 출전한 유진수 선수는 500m와 1000m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경북 선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